자신의 사진을 유심히 살피는 여자가 있습니다. 턱에 있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듯 마우스를 잡아 점을 지우기로 하는데, 그러자 약간의 통증과 함께 점이 깨끗하게 사라지는데요. 이에 여자는 결심한 듯 몸매를 보정하고, 현실 뱃살 또한 감쪽같이 사라지자 여자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며 본격적으로 보정을 시작합니다. 어느덧 볼터치까지 완성한 그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매우 만족하는데요. 그런데 그녀의 눈에 웬흰 자국이 들어가고, 포토샵이 지멋대로 얼굴을 망치고 있었는데요. 황급히 제어해보지만 어느새 한쪽 눈마저 지워지기 시작했고, 그녀의 입마저 막아버립니다. 노트북을 닫자 돌아오는 그녀의 얼굴. 불안한 마음으로 노트북을 확인해 보는데, 포토샵은 다행히 원상복구돼 있었고, 그녀는 안심한 듯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종료하려 하는데,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한 그녀. 노트북을 닫고 집을 나섰는데, 하지만 노트북은 혼자 열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얼굴 주변을 긋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영화가 SNS 속 비현실적인 삶에 대한 경고를 담은 작품이라고 해석해 봤는데요. 포토샵으로 수정을 하자 얼굴이 바뀌는 장면은 보정된 자신의 얼굴과 진짜 얼굴을 구분하지 못하는 SNS 중독자들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새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 주인공이 가상의 자신이 사라지자 현실의 자신조차 사라지는 모습을 통해 SNS에 잠식된 사람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 해석이고요. 여러분도 보고 느끼신 소감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강한 무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